그림 그릴 때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림을 그렸느냐 말이에요. 예. 그 저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어미닭이 병아리를 기르고 있군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암탉이 병아리를 기러야지. 왜 호랍이 장닭이 병아리를 기릅니까? 예. 동양화의 닭 그림을 보면, 예, 암탉을 그리지 않습니다. 모두 장닭만 그립니다. 그럼 설마 예전에는 암탉은 없고 장닭만 있었으려고요? 장닭만 병아리 기르나요? 물론 장닭도 병아리 기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병아리를 데리고 있는 건 암탉이 더 어울리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왜 장닭만 그리고 암탉은 빼놓고 그랬을까? 아, 그때는 남존 여비 사상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니까 닭 그림을 그릴 때도 암탉은 안 그랬을 거야. 이렇게 짐작하시면 명쾌한 분석 같지만 그게 속단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메추리를 그릴 때는 두 마리를 그려도 둘 다 앞눈만 그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에 암수를 넣는 이유가, 예, 우리가 지금 요즘에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른가 봐요. 메추리는 두 마리를 그려도 둘 다 앞눈, 닭은 다섯 마리를 그려도 한 화면에 다섯 마리 그려도 모두 장닭만 그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점들이 그림 속에 많이 있는 겁니다. 이 그림도 이치에 맞지 않네요. 자, 고양이가 나무 등걸에 올라가 있으면 참새 여섯 마리가 어떻게 되게 다 날아가고 없어야죠. 예. 근데 이 그림에서는 참새가 고양이를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정작 고양이는 여기 올라갔으면 낚아채야지 왜 아래는 내려다봅니까? 예. 이치에 맞지 않네요. 왜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게 그림을 그렸는지. 예. 이런 걸 이해해야, 알아야 우리 그림을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여기에 많은 그림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 첫째 비밀이 뭐냐? 동양 그림은 읽는 그림이었다. 읽어서 뜻풀이해서 그리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생태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예, 좀 그런 내용을 담았던 겁니다. 자, 이 결혼식 장면인데, 우리가 결혼식 때 시어머니께서 피백 때 시아버지께서 새 며느리 치마폭에 대추와 밤을 던지죠. 왜 대추와 밤을 던지나? 이혼 신부를 맞았는데 맨 먼저 주는 거 좀 맛있는 거 뭐 갈비탕도 좀 주고 이렇게 네, 맛있는 걸 주지. 왜 해필이면 대추와 밤을 던져주십니까? 첫 번째 먹을 걸 주는 건데. 예, 예, 대추와 밤이 대추 조자가 한자로 조라고 그래요. 예, 이를 조자 하고 음이 같고, 예, 대추 조자를 예, 이렇게 씁니다. 예, 예, 이를 조자하고 음이 같고, 밤을 던지죠. 예, 밤, 이건 밤나무고, 밤톨, 이건 율자라고 합니다. 예, 율자가 명나라 때 립자하고 음이 닮았기 때문에 명나라 사람들이 만든 문화예요. 립자, 애서다. 애선다는 말이 뭐죠? 임신한다는 말이죠. 예, 조립자. 그러니까 대추와 밤을 놓게 되면 조립자, 립자, 애서다, 조립자, 애 빨리 서다. 임신 빨리 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 제가 본 명나라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명나라 문화가 동양의 국제 문화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양복 입고 있고 여러분들 다 양복 입고 계시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친미팔에서 우리가 친미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가요? 예, 우리가 예. 국제 생활 문화니까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이 우리 조상님들도 예, 국제 문화로서 예, 명나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결혼식 때 예, 대추와 밤을 던져서 얘야 너 이제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우선 임신하는 거다. 예, 우리 손자를 낳아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였던 겁니다. 이때 대추와 밤을 삶아 먹으면 임신 빨리하게 하는 양리작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추와 밤이 조율자가 조립자와 음이 닮았다는 점 때문에 예,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예,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소리가 같으면 같은 걸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리가 같은 점을 이용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런 독특한 예, 문화를 가졌던 거죠. 이것이 그림 그리기에도 적용이 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시죠. 예, 이런 그림은 예전에 집집마다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이라는 게 뭐냐? 이런 식의 그림, 백로 한 마리가 시들어 빠진 연못에 쓸쓸하게 서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죠.
백로는 시들어 빠진 연못에 살지 않습니다. 예, 연잎파리가 시들고 연열매가 익는 계절은 10월 말이죠. 이때 백로는 필리핀으로 날아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있지도 않은 백로를 왜 꼭 한 마리만 그렸느냐? 예, 백로는 한자로 백로 한 마리를 뭐라고 하나요? 한자로 일로라고 하죠. 예. 한 마리의 백로. 한 마리의 백로 일로. 거기다 연열매를 그렸군요. 예. 연꽃 연자에 예. 연밥. 우리는 연밥이라고 하죠. 예. 연씨죠. 예. 연과. 백로 한 마리와 연열매를 그려서 도금이 같은, 읽는 소리가 같은 일로 한 걸음에 예, 지금 길 떠나는 이 길로 연과해라. 연과는, 이 연과는 뭐죠? 과거에 연속등과해라. 예전에 과거가 두 번 있었죠. 향시에 붙고 그게 학교 간 사람만 전시, 경복궁에 와서 임금님 앞에 가서 2차 과거 시험을 봤죠. 2차 과거시험까지 붙어야 진사님이 됩니다. 떨어지면 재수해야죠. 예. 근데 요즘 대학 재수는 1년이 걸리고 대학원 재수는 6개월이 걸리지만 옛날 과거 재수는 3년이 걸립니다. 과거가 3년마다 있으니까. 근데 평균 수명이 30살도 안 되던 시절에 잘못해서 과거를 두 번, 세 번, 삼수까지 했다간 일생이 다 갑니다. 그래서 과거 대친 김에 연속 붙어라. 이 말은 누가 과거길을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축하의 말로, 기원의 말로 해주는 거죠. 그 말이 일로 연과해야지 이렇게 말했던 거고, 이 일로 연과라는 말을 그림으로 바꿔서 나타내면 어떨까? 이렇게 머리를 써서 일로와 도금이 같은 백로 한 마리, 연과와 음이 같은 연열매를 대신 그렸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백로 한 마리와 연열매를 그리게 되면 일로 연과 가 되죠. 그럼 백로를 두 마리 그리면 2로 연과가 되니까 잘못하면 재수하란 말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원래 과거 길은 두 번이니까 향시와 전시. 예. 두 번의 길이니까 두 번 해도 예. 두 번 가도 연과만 하면 되죠, 사실은. 예. 그래서 두 마리 그린 적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 그림을 받은 분은 아, 이분이 이번 과거 길에 아주 다 합격을 해서 진사까지 돼가지고 오라는 말씀이구나. 참 고맙구만. 이렇게 그림을 주신 분의 뜻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만약에 그 뜻을 모르고 저 그림을 감상하게 되면 야, 백로 참 멋지다. 통통하게 살쪘는데 먹음직스럽구만. 이렇게 예, 감각적으로 감상하